멋진 공연들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공연을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은 UN 한류문화예술단이라고 UN 한류문화예술단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한류문화를 많이 전파하고 계시는 정말 대단한 예술단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행사는 희망풍차 SR로서 총 72시간 동안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희망풍차 SR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통합플레이어 K를 다운받으셔서 방송을 지켜볼 수 있으시고요. 지금 이 제 왼쪽에는 모금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흥미롭고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 진행된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쪽 희망풍차 SR 모금함에 모금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금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현금이 없으셔서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60-707-1234를 통해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저쪽 명동 예술극장 앞엔 글라스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라스하우스에서는 총 3명의 MC가 72시간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끊임없는 열정으로 방송을 해주고 있는 3명의 MC에게도 정말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지금 희망풍차 SR 특설 무대입니다.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 이쪽으로 오셔서 함께 공연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무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다니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네, 열과 성을 다해서 공연 펼쳐주셨는데요. 이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리시면서 또 이렇게 막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 귀여운 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예, 철수요. 철수인가요?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은 희망풍차 SR 시리어스 리퀘스트 행사입니다. 적십자와 함께하는 이 행사는 여러분들의 많은 희망과 사랑이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네. 이 희망풍차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우리 단장님, 저 선생님 소개로 해서 예, 어제 전화로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락을 주셔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예,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따라왔습니다. 아, 네, 잘 보셨어요? 예, 한 번 더! 예,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임의자에 모정을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모정보다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소개를 오늘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남북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독특한 음악 세계와 연기인 것 같은데요. 혹시 2014년에는 어떤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나요? 저 불우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예, 공연을 많이 할 것이고요. 특히 요양원. 요양원들을 많이 방문을 할 것 같아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특이 있는 공연들을 볼 기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올 1년은 같이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독특한 음악 해주시고 네. 계시는데 어떻게 네. 해서 이런 음악을 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경기민요를 17년 동안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키손이라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안양에 계시는 이성범 씨라고 가수분한테 소개를 받아서요. 그분이 무량극단에서 저기 그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르치게 돼서 올 1년 동안을 축제하고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아, 네. 아, 정말 1년 배우신 것 치고는 너무 잘하셨죠? 네. 그러면 좀 더 기대하면서 다음 무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